사는 게 뭐 별거 있느냐. 요간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겉으로숨한 것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울고 놀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어디지 여기가? 세상 사위 없는 거야, 미련도 없는 거야. 아하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야. 똑같은 거 다 없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야. 그럼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서로서 먼저 가는 게 어딨어?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하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여기가 어디지? 후회도 없는 거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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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살이 뭐 그런 거지 뭐. 세상 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잠자는 공주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잠자는 공주. 신유 씨 노래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잠자는 공주? 네. 그거 하고는 한번 저 어떤 동네는 가니까 다 자빠라서 자더라고. 아, 그러면은 안 돼. 신나는 근데 거예요. 괜찮아. 마이크 이게 더 좋네. 아, 이게 더 좋네. 그렇지. 깔끔하고. 깔끔하고. 네, 깔끔한 여자가 깔끔한 걸로 해야 돼. 네, 깔끔합니다. 네. 어떻게 저 방금 시계바늘 괜찮았어요? 네? 근데 뭐 그냥 째려만 보고 계셔도 박수도 좀 쳐주고 그러지 막 그냥 앵콜도 좀 보고. 아니 근데 언니 어? 엿 하나 드릴까? 저 언니 엿을 하나 주고 싶은데. 어? 엿을 하나 주고 얼굴 생긴 거 봐. 엿먹고 아니 제가 한 번만 저한테 좀 저 그러지 어? 말어. 저 아니 그냥 줄게요. 아니 돈 안 받고. 아니 괜찮겠어요? 나중에 내가 달라. 저 우리하고 아, 소속이 같은데야. 아, 그래요? 저 여기 이분은 문화관광부 소속이고 저분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야. 지금 한 달에 40만원 받고 그러니까 엿을 주려고 그러지. 그거 생활하시는 분이거든. 저 엿사라 그러면 씨발 기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엿사지도 말고 안 됐어서 그래. 아 복이 안 돼서? 아, 농담이에요. 진담으로 받아들여. 이게 벌써 팬발이었네. 지랄하고 그냥 막 주려고 그래. 하나 갖다 드려. 그래. 그래.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사람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지. 그 우리 저 하늘이가 보고 그럼 마음에 드는 것보다도 박수 쳐줘서 고마워서 주는 거야. 저는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여기다 이렇게 주고 돈은 뭐 저 사람한테 받아 그러고 웃기려고 하는데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 나는 진짜로.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엿을 드려도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주는데 돈 안 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네. 진짜로. 그냥 준 게 아니라 봉지에 담아줬는데도 돈을 안 주는 사람들 아직까지 보질 못했다고. 아, 다 줬어? 다 줬는데 이제 저분은 안 주실 것 같아.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믿어봐. 기다려봐. 원래 믿어봐. 저 생긴 게 보니까 좀 느리게 생겼잖아. 나올 때 되면 나올 것 같아. 엉덩이 만지고 있잖아. 끊으려고. 아니에요? 어? 왜? 아, 돈이 없어? 아, 담배로? 아니, 담배 저 못 펴요. 돈이 없어요? 아유, 그만 죽여. 그 사람 그러면 씨발 집구석에 있지 뭐 들라고 나왔어?
어? 아, 두 번째 기분에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뭐 들라고 이런데 나와. 엿 하나도 안 살라면 오빠 내하고 사진 찍으려고 왔다고. 어, 사진 찍으려고 왔대. 나랑 깊은 속을 몰라 이렇게. 나랑 와서 찍어봐 그러면. 나랑 찍으면 남들이 가족 사진인 줄 알아. 신동생인 줄 알아. 어. 분장 안 해도 좀 저렇게 이쁘게 생겼지. 어? 분장 안 해도 저렇게 이쁘게. 안 했는데 이쁘게 보여? 각설이처럼. 아, 각설이처럼. 나는 뻥이라서 그래. 이 개 같은 년이 아주 그냥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네 지랄하고. 어. 저 무슨 노래 한 곡 듣는다고? 저 잠자는 공주 한번 하려고요. 신유 노래니까 같은 이렇게 한번 세트로 가져야 돼. 자빠져 자는 공주. 예.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오신 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녁도 드시고 예, 많은 분들 찾아주실 거라 생각하고 예, 오신 분들 한분한분 어제 앉으세요. 자리세 안 받으니까. 네, 앉으세요. 예, 저희들 여기 우리 태안 예, 여기 군수님께서 예, 서산 시장님께서 예, 저희들한테 예, 이런 공연해달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예, 또 찬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여도 안 팔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앉으세요. 예. 그럼 나한테만 파는 거네. 어? 어, 봐서 이제 우리 이제 저 호구 같은 분들한테만 팔어. 저 아버님 가세요. 바람 한번 쐬고 오세요 아버님. 네, 앉으세요. 가지 말고 이리 오세요. 예. 아니 한 번이라도 좀 앉아서 이렇게 봐줘야지.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면 여기 온 보람이 없잖아 우리가. 힘이 안 나잖아 내가. 저 오늘 사람 엄청 나온다 그래서 왔거든요. 개뿔 씨발 사람도 없고 이거 내일 그래야 이제 사람 나온대네 또. 예? 내일은 빨리 나온대요? 진짜? 오늘은 누님이 좀 앉아서 지켜줘 자리. 그래. 그래.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오셨네 오늘. 자 음악 주세요. 누님이 아니고 봐봐라 이제 뭐 21살밖에 아유. 안 돼. 동생 앉아있어. 앉아있어 동생. 저기 편하게 앉아있어 동생. 저기 또 온다 야. 여기 진짜 동생. 잠자는 공주 일어나세요. 이렇게 좋은 세상입니다. 앉아서 제 노래 들으세요. 세상이 미워졌나요? 누군가 잊어야만 하나? 날마다 쓰러지고 또다시 나서지만 달라진 것 없는가요? 세상길 걷다가 보면 빙 돌아가는 길도 있어. 하루를 울었으면 하루는 써야 해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 눈높이 크고 왼쪽으로 살며시 키스를 해주며 나에게 하얀 미소를 지니까. 그대여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여 내가 있을게. 그대여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